뉴스로 나온 거예요. 네이처라는 것이 유명하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 잡지고 이제 그죠. 여기에다가 논문 한편 실면, 발표하면은 네. 뭐 이제 끝나죠. 유명해지잖아요. 이런 뉴스를 냈어요. It You will will change change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게 이걸로 인해서 다 바뀔 잡지보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쓸 그래서. 정도로 획기적인 뭔가가 있나 봅니다. AI는 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무슨 알파폴드? 뭐 이런 이름으로 있던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최근에 네. 그 발표된 인공지능인데,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라는 데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교수님? 뭐예요, 네. 이거? 단백질의 구조를 AI 가지고 계산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폴드라는 거고요. 아, 그래요? Generally speaking, biologists tend to be quite skeptical of이게 이제 computational world, 딥마인드에서 and I think that 일하는 skepticism is healthy and I respect it, but I 과학자가 feel very excited about what AlphaFold can achieve. Is when we say, look, DeepMind is doing이 protein folding. 사람이 이제 This그is something 프로젝트 we are on.리더고요. Maybe it's better than everybody else, maybe it isn't. We decided to enter CASP competition because it represented the Olympics of protein folding. CASP. We started to CASP라고 try and 하는 이제 speed 이 분야에 up solutions to the 컴페티션이 protein folding 있어요. problem. When we 그거를 started 만든 CASP in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1994, I certainly was naive about how hard this was going to be. CASP has a metric on which you will be scored, which is this GDT metric. On a scale of 0 to 100, 생물학을 you expect a GDT 몰랐는데 들어가서 이제 저 to be a solution 컴페티션에 to the problem. 참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In CASP 13, something very significant had happened. For the first time, 근데 최근까지는 인공지능에 해놓은 거가 성능이 훌륭하지 못했어요. 이거가 2년마다 열리거든요. 이게 네이처에 뉴스로 나온 거예요. 네이처라는 것이 유명하죠. 우리가 아는 과학, 유명한 과학 네. 잡지고 이제 그죠. 여기에다가 논문 한편 실면, 발표하면은 네. 뭐 이제 끝나죠. 유명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교수도 되고 네.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뉴스를 냈어요. It You will will change change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게 이걸로 인해서 다 바뀔 잡지보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쓸 정도로 획기적인 뭔가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만든 AI가 어마어마한 도약을 이뤘다. 그러니까 프로테인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컴페티션을 만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존 네. 몰튼 교수가 네. 이거는 빅딜이다. 이건 진짜 큰 업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인공지능 전공이긴 하지만 렉스 프리드만이라는 MIT 교수가 이거 노벨 프라이즈 받을지도 몰라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한 회사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예요. 아이고, 우리 들어온 잘것 아는 같아요. 회사죠. 알파고 AI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세돌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든 세계 알파고. 대결. 야, 인간과 AI의 세계 대결. 그렇죠. 3대1로 네, 졌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겠다. 그러고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알파고는 은퇴를 했고.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거를 시작했는데 이게 알파폴드라는 그렇죠. 거예요. 좀더 심각하고 어려운 게임이죠. 네. 딥마인드는 캠브리지가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 영국의 이제 과학의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태어난 스타트업이고 아직도 구글에 인수된 후에도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컴퓨터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던 네. 그 과학적인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치는 임팩트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기술이 진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네. 아주 좋게 사용되는 예일 것 같아요. 네. 이 캐스프 14, 14번째 컴페티션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림들처럼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실험을 해서 일일이 다 밝혔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해 보려는 시도들은 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잘안 그다지 됐고. 정확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네. 정확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저거를 해보는 거였는데 문제를 냈습니다. 1994년에 와. 실험 생화학. 생화학자들이 한
결과를 놓고 우리는 이 구조를 정확히 밝혀냈는데 너희가 컴퓨터 가지고 해봐라. 한번 해봐라 와. 라고 문제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네,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은 이 문제를 낸 팀만 아니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해보려는 팀들이 모여서 푸는 게 이 컴페티션이에요. 생화학 지식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생화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생화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팀도 있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비디오에서 맨 처음에 나온 여자 네, 과학자는 맞아? 그 분야의 예, 과학자인 거죠. 네. Each protein has an intricate 3D shape that defines what it does and how it works. We know there are 200 million proteins and counting, but we only know the exact 3D shapes of a fraction. 단백질이라는 게 생명의 기본이고 온갖 곳에 쓰이잖아요. Made up of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s. Interactions between these amino acids make the protein fold. 아미노산들로 돼 있죠. 그것들이 저렇게 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Out 저것들이 어떤 모양의 실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일이 다 달라지는 거죠. 노화 이런 것도 막고 막 이런 거 발견하는 거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밝혀보자 하고 만든 인공지능이 이제 알파폴드라는 거죠. Imagine a future where we can understand diseases more quickly.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거를 질병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CO2를 줄이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신기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진짜 그거는 게임 체인지네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폴딩 프로블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 모양이 자꾸 변하잖아요. 네. 이것이 또 그 이 시퀀스는 똑같습니다. 아미노산의 이제 연결들은 아미노산이 한 20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그 시퀀스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정된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컨피규레이션은 3차원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각도들로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길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압축돼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정된 모양이냐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실험 물리학자들은 원인은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정확히 지금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왜 중요한가? 순수 생명과학 연구,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쵸. 얼마 전에 서울대학 교수님이 그 COVID-19의 단백질 구조를 가장 빨리 밝혀가지고서 외국에서 훌륭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걸 밝혀내면은 백신 같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연구. 그 다음에 뭐 CO2를 어떻게 줄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명공학의 문제들의 맞아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럼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진짜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네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네. 맞아. 실험을 해서 밝혀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COVID-19 백신을 만들 때처럼 급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걸려서 파악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비드-19의 상황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또 많이 나올 테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렇네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성능이 좀 신통치 않았다. 그렇네. 근데 이제 좀 쓸만한 놈이 나왔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아, AI는 내 친구! 지금 저 팀이 저 코비드-19 밝혀냈나요?
코비드-19은 아니고, 아라스프 팀에서 준 연습 문제 푸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이제 기대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빨리 원리 봐야 될 것 같아요.